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고양 오리온과 안양 KGC의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1세 이하 경기인데요. 자, 앞선 경기가 너무나 치열하고 타이트한 그런 명승부가 펼쳐졌기 때문에 아직 여운이 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오리온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유강, 이상헌, 박정수, 김유호, 김재경, 이재경, 임도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지금 이제 경기장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에 맞서는 KGC 인삼공사입니다. 김민성, 백채승, 김영우, 신승훈, 임태준, 신동윤, 박재윤, 손석희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우선 직전 경기가 정말 재미있었죠? 네, 아, 저도 목이 쉬었어요. 네. 정여준, 여정엽 선수의 이제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목소리가 많이 쉬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렸냐고 물어봤더니 감기도 걸린 데다가 소리를 많이 쳐서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여서 굉장히 인터뷰하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아무래도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코트에서 워낙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빨리 빨라요. 올라갔는데요. 득점 올려놨습니다. 자, KGC가 먼저 득점을 성공했고요. 네. 자, 신승훈 선수의 득점이었는데 빠른 출발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로 자, 오늘 경기에서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파울 선언됩니다. 오리온 공격. 자,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지죠. 네, 오리온도 뭐 박정수 선수가 또 건재하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네. 자, 김유호. 박정수에게 투입. 자, 포스트. 아, 좋아요. 자, 올라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KGC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박정수 선수가 포스트업 이후에 슈팅을 빠르게 더 가져갔었는데 네. 자, 쉽게 메이드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봤습니다. 네. 자, 포스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좁은 공간인데 네. 더블 드리블. 더블 드리블 선언됐습니다. 36번 김도현 1번 이은. 자, 지금 아쉬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임도현 선수와 유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임도현 선수와 유강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줬거든요. 네. 팀 모두 팀에 주고 헌신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던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유강 내줬습니다. 아, 지금, 이재경 네, 스크린 플레이 좋았고요. 스텝백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어디로? KGC가 따냈습니다. 아, 하지만 박정수 패스 과정에서 박정수가 가로챘습니다. 다시 한번 유강인데요. 벗겨놓고 유로스텝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유강의 2포인트. 네, 유강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경쾌한 스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서 던졌는데요. 에어볼 방해해 주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KGC가 공 따냈습니다. 다시 자, 한번 에어볼인데요. 좀 짧았고요. 자, 세 번 연속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나갔습니다. 터치아웃. 자, 이 장면이었죠. 자, 유로스텝에 이은 왼손 레이업인데요. 자, 유강 선수는 뭐 저런 고급 기술도 밥 먹듯이 해내고 있습니다. 네. 막혔고요. 탑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KGC 던졌는데요. 멀리서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자, 임도현 힘은 충분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임도현의 패스죠. 유강. 자, 왼쪽. 아, 볼을 놓칩니다. 자, 임도현이 잡아냈고요. 신장이 좋은 임도현, 유강에게. 유강, 성큼성큼 다시 한번 유로스텝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결국에 메이드가 조금 되지 않기 때문에 오리온이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어볼 나왔고요. 라인 크로스 되지 않았습니다. 자, 김영우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강에게. 유강 빠르게 넘어옵니다. 자, KGC는 현재 야투가 계속 조금 짧죠. 그렇습니다. 유강 스피드 무브 올려놨습니다. 자,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자, KGC는 아무래도 오리온의 선수들이 신체 조건이 많이 좋기 때문에 자, 조금 먼 거리에서의 슛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유강 선수는 스피드 무브를 하면서 좀 발이 끌린 모습이었는데요. 네. 자, 다시 아, 손이 쓱 나왔습니다. 이재경 오! 블락샷! 깔끔했어요. 자, 김영우의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네, 이재경 선수가 스틸한 이후에 드리블이 너무나 조금 어떻게 보면 느렸기 때문에 네. 자, 수비가 올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죠. 그렇습니다. 자, 신승훈
오늘 멋진 첫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박재윤. 자, 줄곧을 선택하고 있고요. 김영우. 돌파 이후에 올려놨습니다만 다시 한번 에어볼이네요. 자, 현재 KGC에서는 김영우 선수가 상당히 손끝이 좋거든요. 그렇죠. 네. 다다다다 달려와서 블락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김영우의 블락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는 모습이요. 굉장히 멋진 플레이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유강이 천천히 앞쪽으로 이상현. 유강 유로스텝 한 번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유강 선수가 커널했고요. 김유호. 박정수. 자,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럼 림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팀 모두에게 통곡의 림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통곡의 림. 네. 아주 뭐 표현이 네, 굉장하십니다. 자, 유광 내줬고요. 노룩 패스. 이상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됩니다. 자, 네. 투샷. 자, 우선 오리온이 계속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네. 자, 메이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쉽죠? 조금은 네, 네.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자유투 1구 실패했습니다. 네. 이상원. 경기만 봤을 때는 오리온이 압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점수는 동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리온이 한 점 앞서갑니다. 네. 이상원의 자유투 2구 성공으로 스코어는 3-2. 남은 시간은 6분 40여 초입니다. 돌파하는데요. 그대로 오리온의 볼 선언됩니다. 자, 박재윤의 선수의 드리블도 굉장히 좀 투박하네요. 아, 지금은 네, 공격권이 넘어갔죠. 자, 패스 미스가 나왔고요. 자, 김유호 선수의 손에서 다시 한번 오리온의 공격 시작됩니다. 유강. 네. 자, 유강 크로스오버 안쪽으로 투입. 네, 패스. 박정수 골 밑에서 또 들어가지 않네요. 네. 자, 사실은 박정수 네. 선수나 뭐 이상원 선수나 슛을 어렵게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길었고요. 네. 자, 볼 따냈습니다. 안쪽 투입. 아, 지금 올려놨습니다. 네. 자, 지금 커디 패스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시도가 빠르게 빛났던 장면이었고요. 유강 한 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도현. 자, 유강이 따냈고요. 아, 네. 자, 정말 이렇게 엄청납니다. 안 들어가나요? 자, 유강. 돌파 레이업 네. 성공시킵니다. 자, 결국 해결사는 유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5-2. 자, 유강 선수는 박정수 선수의 높이를 이용한 그런 플레이를 계속 펼쳤는데요. 네. 박정수 선수가 계속해서 메이드를 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조 캐스터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원하게 결국 마지막에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옆에서 보던 제가 김조 캐스터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 할 때 저도 숨이 멈추는 그런 느낌입니다. 박정수. 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유호가 잡았고요. 자, 우선 박정수 선수가 본인의 신체 조건을 활용한 포스트업까지는 굉장히 완벽하게 시도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유강이 해결을 주었고요. 유강의 2포인트. 이제 스코어는 7-2.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김영우. 김영우 선수가 돌파하는데요. 자, 임도현의 높이에 가로막혔습니다. 네, 김영우 선수가 슛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길게 줬고요. 박정수의 연결. 박정수 이번엔 반칙 얻어냈습니다. 네. 자유투 투샷. 오리온 8번 박정수. 자, 유강 선수가 그래도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수비가 빼곡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스텝으로 다 벗겨냈습니다. 박정수의 자유투도 림을 외면했습니다. 1구 실패. 자, 하지만 지금까지 플레이를 봤을 때 박정수 선수는 단 한 번의 득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자, 이번에 자유투 성공으로 인해서 손끝이 조금은 예열됐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스코어는 8-2. 자, 제가 오늘 예측을 한 것들이 상당히 자주 잘 맞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수 선수의 활약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 생각해봅니다. 자, 먼 거리에서 오! 투 포인트! 자, 아쉽게 초등학교 유소년 리그에서는 3점 슛이 없기 때문에 네. 네. 3점 슛 같은 2점 슛이었습니다. 자, 올려놨는데요. 오! 네. 다시 한번 김유호의 득점.
자, 양 팀이 이제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팀 모두 득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손석희. 자, 벗겨내고 다시 던졌는데요.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유강. 빠르게 가는데요. 네, 빠르죠. 자, 자, 김영우. 자, 김영우가 패스를 했어요. 단독 찬스예요. 쇼타임. 아, 놓치네요. 하지만 리바운드 과정에서 바치스런 됐습니다. 네. 지금은 임태준 선수의 깔끔한 득점이었고요. 김유호 선수의 득점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쉽게 소화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이상원 선수와 박정수 선수가 있는 인사이드를 공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KGC는 조금 먼 거리에서 슛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임도현의 리바운드. 자, 임도현 선수도 굉장히 높이가 있거든요. 네. 자, 유강. 자, 크로스오버 내줬습니다. 이상원. 자, 길었습니다. 이번 리바운드는 임태준이 따냈습니다. 아, 지금 빠르게 움직여줘야죠. 그렇죠. 네. 자, 멋진 외곽슛을 보여줬던 임태준이었고요. 아, 지금 박정수 선수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표정이 좀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던 거죠. 자, 박정수 선수가 잠시 쉬로 들어갔습니다. 네. 임도현 선수와 같이 교체를 해줬고요. 자, 이재경 선수와 김재경 선수, 양재경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경 좀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죠.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이재경 선수에게 패스가 향했습니다. 네. 자, 유강 자유투 라인에서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상원의 리바운드에 이어서 메이드 시킵니다. 이상원의 2포인트. 자, 빙글 돌면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KGC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12-4 스코어가 꽤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스텝 점퍼였고요. 공격 리바운드. 네.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돌면서 올려놨습니다. 자, 정말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결국에는 오리온은 지금보다도 큰 점수차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메이드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KGC는 아직까지 이 이상원 그리고 누구였죠? 이상원, 박정수, 그리고 임도현 선수까지 네.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 때문에 인사이드로 공격을 하지 못하면서 외곽 쪽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확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자, 점수가 제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반전 이제 2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네. 박정수 선수가 다시 나왔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벤치에서 조금 쉬면서 네. 호흡을 좀 가다듬고 네. 다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휴식 아닌 휴식을 좀 취하고 나왔습니다. 네. 자, 오리온은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추격하는 점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빠르게 돌파하는 손석희. 손석희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이제 투샷이 주어집니다. 자, 지금은 13번의 김재경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KGC 네. 자, 김민성 선수와 신동윤 선수를 투입하는 KGC죠. 자, 여기도 유기적으로 이렇게 선수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드로 투샷 손석희. 자, 손석희의 프리드로 투샷 1구 조금 길었습니다. 자, KGC로서는 자유투의 성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뒤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2구는 성공시켰습니다. 네. 12-6. 자, 백보드를 맞추는 깔끔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보드를 이용한 슛을 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오, 네. 가볍게 유강이 올려놓습니다. 유강의 왼손 레이업. 스코어 14-5. 자, 전반전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KGC인데요. 지금은 네, 지금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올라갔고요. 자, 판단을 빠르게 내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유강이 자, 이재경 유강 밀고 들어갑니다. 한손 플러터 올려놓습니다. 고급 기술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 유강입니다.
이건 16대5. 자, 전반전 종료 직전에 유강, 지금 또 뺏어냈어요. 자, 유강의 돌파 빠르죠. 오른서 올렸습니다. 연속 6득점을 네. 올려놓습니다. 자, 전반전 종료 직전에 유강의 원맨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운드 패스 힘차게 뿌려줬고요. 올라가는데요. 블락 걸렸습니다. 앞쪽으로. 자, 이재경의 패스. 박정수 여유있게. 박정수가 오늘 정말 안 들어가네요. 네. 임태준. 임태준의 득점. 자, 이 득점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수 선수가 수비로 복귀를 하지 못했을 때 득점이었기 때문에 자, 이 장면으로서 KGC는 공격의 활로를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18대7로 오리온이 앞선 채로 전반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정말 치열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리온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이 전반전 종료 이후에 하프타임에 KGC로서는 어떤 후반전을 준비할지 한번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아무래도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코트 위에서 워낙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빨라요. 득점 올려놨습니다. 자, KGC가 먼저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자, 박정수 패스 과정에서 박정수가 가로챘습니다. 다시 한번 유강인데요. 벗겨놓고 유로스텝 레이업 성공합니다. 유강의 2포인트. 네, 유강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경쾌한 터치아웃. 자, 이 장면이었죠. 자, 유로스텝의 왼손 레이업인데요. 자, 유강 선수는 뭐 저런 고급 기술도 밥 먹듯이 해내고 있습니다. 네. 막혔고요. 자, 유강이 따냈고요. 네, 자, 이렇게 엄청납니다. 안 들어가나요. 자, 유강 돌파 레이업 네. 성공입니다. 네, 결국 해결사는 유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5대2 김유호가 잡았고요. 자, 우선 박정수 선수가 본인의 신체 조건을 활용한 포스트업까지는 굉장히 완벽하게 시도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유강이 해결을 줬고요. 유강의 2포인트. 자, 유강 선수가 그래도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양팀 후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공으로 후반전이 시작되겠고요. 자, 그래도 마지막에 KGC의 득점을 올려주면서 네. 점수 격차는 11점 차로 좀 좁혔거든요. 자, 결국에 박정수 선수가 없을 때 득점이었기 때문에 네. 자, KGC는 박정수 선수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속공이든지 아니면 혹은 조금 빠른 패스 플레이로 공격을 풀어 나가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득점 올려놨고요. 자, 근데 높이가 더 좋아졌어요. 우리 유정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올려가고 있는데요. 자, 뒤쪽으로 짧게 내줬죠. 신동윤 내줬습니다. 곧바로 던져봤는데 자, 들어갈 뻔했습니다. 임태준의 슈팅. 자, 지금 리바운드 개수는 두 팀이 개수가 동일했어요. 전반전에 자, 득점 리더 역할은 자, 오리온의 유강 선수가 12점을 넣어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방금 득점을 해줬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강. 자, 그리고 오리온은 스틸을 6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KGC는 턴오버가 8개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턴오버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긁어냈고요. 네, 유강. 자, 유강의 쇼타임이죠.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네. 자, 유강의 오늘 득점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자, 유강 선수는 뭐 나에게 이런 기회는 너무나 좋지. 네. 선물이지. 흔히 말해서 뭐 꿀이지. 네. 네, 이런 느낌이었죠. 다시 한번 유강이 자, 빨라요. 포기하네요. 네. 그리고 지쳤습니다. KGC. 네. 유강 선수의 득점. 자, 지금도 13번의 신승훈 선수가 있었는데 네.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가서 득점을 올렸던 유강이었습니다. 스코어는 26대7 순식간에 벌어졌고요. 미들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공 떨고 왔는데요. 유정민이에요. 네. 자, 잡아냈어요. 자, 앞에 박정수가 있고요. 박정수가 올려놓습니다.
스코어 28대7. 자, 후반전에 KGC로서는 더욱 힘든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아, 이번에도 박정수인데요. 네, 박정수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직접 올라가네요. 자, 아웃넘버죠. 성큼성큼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박정수가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정수 선수도 후반전에 들어오고 나서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전반과는 좀 다른 모습. 어, 열렸어요. 네.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박재윤. 박재윤 선수가 들어가는 길에 아무도 없었죠. 자, 지금은 수비가 뭔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재윤이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자, 유강. 자, 킥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오리온 공격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유강 선수 인터셉트 이후에 여유있게 올려놓는 모습. 네. 너무나 완벽한 단독 찬스. 자, 임도현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앞쪽 패스 차단. 신동윤이 갑니다. 신동윤 빠르게 내줬고요. 지금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김영우. 자, 김영우 선수가 타이밍을 한 차례 뺏어내고 슛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분위기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아직 네.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유강 스크린 플레이를 지시했고요. 유리존이 빠져나가면서 올려놓습니다. 엔드원. 유강의 엔드원까지 오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정민 선수가 스크린을 서줬는데 네. 아, 지금 저 상황에서 김영우 선수는 또 어쩔 도리가 없었고요. 그렇죠. 공이 잠시 멈췄다가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네. 자,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던 유강. 빠르게 올라갔는데 천천히 내려왔죠. 그렇죠. 추가 자유투 실패했습니다. 공격권 어디로? 오리온이 가져갑니다. 오우, 네. 네, 지금은 쿵 하는 소리가 좀 있었는데요. 자, 유강 선수를 좀 이재경 선수와 다시 바꿔주네요. 네. 자,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자,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김유 올라가는데요. 아, 지금 블락에 막혔죠. 네. 터치아웃 됐습니다.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김유 선수가 조금은 거리가 있었는데 우선 끝까지 한번 밀고 올라가 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경의 패스 이후 자, 긁어냈어요. 자, 볼 뺏기지 않았고요. 이상원. 자, 급하게 한번 던져봤는데요. 자, 리바운드 KGC가 따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지금 네. 뺏어냈습니다. 힘으로 한 차례 밀렸고 손석희 선수에 맞고 아웃이 됐습니다. 자, 쉽게 물러나지 않는 KGC입니다. 네. 자, 그래도 김요. 경기 끝까지 해야죠. 자, 트래블링이죠. 네. 자, 공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 점프를 일단 했는데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발이 땅에 닿은 거죠. 그렇죠. 예. 중력 체험을 했던 김유호 선수였습니다. 자, 회심의 드립이었나요? 아닙니다. 자, 앞쪽으로 이재경이 따냈고요. 김재경. 자, 김재경 밀고 올라가요. 자, 내줬고요. 짧게 네, 핸드오프 연결됐어요. 자, 이상원. 이재경. 자, 유정민이고요. 김재경 올라갑니다. 김재경의 깔끔한 득점. 자, 스코어는 34대11. 네. 자, 점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23점 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GC로서는 지금 유정민 선수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더 힘든 경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서서 리바운드를 잡아냈거든요. 자, 이재경. 자, 좋아요. 압박 수비 성공했고요.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네. 멋진 득점 김민성. 자, 이재경 선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뱅크샷을 깔끔하게 성공시켰죠. 그렇습니다. 자, 김재경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플러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재경 유정민에게. 자, 김유호인데요.
네. 마음이 급했죠. 자,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투샷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가 성공을 했고요. 자, 지금 이재경 선수의 미스가 상당히 컸죠. 그렇습니다. 김민성 선수가 득점을 침착하게 성공시켰고요. 네. 네, 자유투 1구 실패했습니다. 자, 이상헌 자유투 2개. 2구는 2구마저 실패했고요. 자, 리바드 가져왔어요. 자, 앞쪽에 열심히 달려주고 있었던 신승훈인데요.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살려냈지만 KGC가 가져왔고요. 패스 좋았습니다. 네. 자, 하지만 유정민 선수가 어느덧 왔고요. 자, 지금 공간이 너무나 좁아요. 그렇습니다. 자, 신동윤이 뒤쪽으로 김민성 무리하게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유정민의 품속으로 공이 안겼습니다. 오, 뒤에서 긁었고요. 멀리서 던져봅니다. 아하. 자, 인앤아웃. 자, 이재경이 리바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크로스오버로 벗겨냈고요. 자, 석점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 김영훈 선수가 조금 더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유정민의 네, 다시 한번 이상훈이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36대 13. 이제 남은 시간은 4분이죠. 네. 안쪽 아쉬운 턴오버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KGC 선수들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칠 시간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신승훈 선수가 자, 이재경 선수에게 자, 이재경, 김재경 양재경이 양쪽 날개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금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죠. 다시 한번 턴오버. 자, 우선 그래도 KGC는 두 자릿수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동윤 안쪽 투입. 자, 미들 점퍼인데요. 짧았습니다. 자, 김유. 네, 빠져나왔습니다. 자, 배안 선수인데요. 네. 달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자, 임두현의 공격 리바운드. 자, 상대 선수 수비의 진행 방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드리블 방향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임태준이 리바운드에서 가는 과정에서 뺏겼고요. 멀어요. 이재경의 득점. 스코어 38대 13. 이제 네. 3분 남았습니다. 굉장히 무심하게 던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빨려 들어가네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네, 다시 빼놨고요.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김재경, 이재경 선수의 활약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플레이를 천천히 하고 있죠. 자, 임도현. 자,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자, 발이 끌렸다는 판정인데요. 네. 자, KGC가 후반전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부는 어느 정도 기울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25점 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KGC 선수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을 모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전 타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분 25초 정도를 남겨놓고 있고요. 스코어는 38대 13.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이지만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벤치에서는 이런 대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수들이 상처 입지 않게끔 네. 벤치에서 이제 뭐 지도자분들이 많이 또 다독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이 유소년 농구 코치들과 선수들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자, 먼저 오리온의 선수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끝까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오리온의 응원단이었고요. 자, 이제 KGC 선수들도 코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힘든 시간대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자, KGC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KGC의 공격. 김영우 멀리서 던져봤는데요. 오, 네. 오, 인앤아웃. 아,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조금은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거의 들어간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네. 자, 뺏어내나요? 자, 결국에 오리온이 지켰습니다. 자, 이재경인데요. 자, 라인 크로스가 네, 선회됐습니다. 자, 본인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2분 안쪽이고요. 신동윤이 내줬고요. 신승훈이 다시 김영우에게 돌려줬습니다. 김영우 드라이빙 오른손 올려놨습니다. 네. 김영우의 멋진 득점. 자, 김영우 선수가 후반전에 아, 정말 젖먹던 힘까지 아, 모두 빼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임도현이 내줬고요. 이재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좀 있었죠. 자, KGC의 볼로 다시 한번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 돌파 장면이죠. 김영우 부드럽게 돌파해서 오른손으로 올려놨습니다. 김영우 다시 한번 멀리서 던져봤습니다만 임도현의 리바운드. 자, 이제 종료까지 1분이 채 남아있지 않은데 저 멈춰놨어요. 네, 에어볼이죠.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앞서 경기도 치렀고요. 자, KGC는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려야죠. 네, 끝까지 바닥에서 패스를 밀어줬고요. 미들점퍼. 네, 림마커 나왔습니다. 임태준의 미들점퍼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30여초. 이재경이 끝까지 몰고 갑니다. 안쪽 투입 임도현. 아, 높이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김유호. 자, 트래블링. 자,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자, 페이크 동작에서 발이 좀 지면에서 떨어졌다는 판정이었고요. 자, 이제 20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마지막 공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마지막 공격을 신승훈 선수가 주도를 했었고요. 김영우! 김영우 오른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임도현 잡아냈고요. 자, 지금 2초, 1초. 네! 버저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15로 오리온이 KGC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점수차가 많이 났던 경기였는데 결국에는 오리온이 높이적 우세에서 굉장히 잘 경기를 치렀다. 그리고 KGC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열세적인 모습에서 결국에는 그 공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오리온의 인사이드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크고 파워풀하고 네. 그런 선수들이 잘 버텨줬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오리온의 골밑을 우둑하게 지켜줬던 박정수 선수를 만나보겠는데요. 자, 오늘 경기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골밑에서 치열한 싸움을 많이 벌여줬습니다. 자, 박정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박정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반전에 제가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봤는데 계속 박정수 선수가 쏘는 슛이 네. 림을 외면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기분이 좀 어땠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좀 공이 안 따라와줘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계속해서 득점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 때 코치 선생님과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강희가 그 패스 주면서 제가 포스터 하면서 골밑이라고 네. 해줘서 제가 자신 있게 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전반전보다 후반에 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네. 자, 오늘 경기 또 이렇게 승리를 거뒀는데 앞으로 박정수 선수의 2020년 새로 이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목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보다 더 잘하고 네. 예선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아, 저 오늘 이제 오리온의 응원단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가족분들이 여기 오셨나요? 네. 아, 그렇다면 열심히 응원을 보내준 가족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 카메라 보시고 네. 저를 위해 보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한번 해야죠. 사랑해요. 네.
아주 귀여운 박정수 선수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리온의 수훈 선수, 박정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박정수 선수가 없을 때 득점이었기 때문에 네. 자, KGC